종일 사회 경제예요, 경제. 13단원이고요, 경제. 고등학교 가면은 사회 과목이 11개인가 이런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사회 중에서. 정치랑 경제가 어려운데요, 경제가 더 어려워요. 자, 경제 활동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 이 과학 시간에는 우리 과학 용어를 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제 파트에서는 경제 용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비슷한 단어를 막 바꿔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쓰는 단어를 써야 돼요. 경제 활동, 뭐 인간에게 필요한 그죠? 재화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뭐라고?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거다. 재화와 서비스를 그죠? 생산 분배 소비하는 거다. 경제 활동의 대상. 여기서 재화랑 서비스가 나왔죠. 재화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그죠? 충족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서비스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업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준다든가 그지? 물건은 없잖아. 이 옆에 필요랑 욕구라는 게 있어요. 필요는 뭐야?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거. 의식주 같은 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욕구는 꼭 필요한 건 아니래요. 그럼 뭐야?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거를 욕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없으면 죽어. 이거는 없어도 죽지 않는 것들. 그죠? 그런 건 욕구, 필요랑 욕구.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서, 그죠? 외국 원서들을 갖다 번역하는 과정에 막또 번역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의미랑 너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요 정도로 되고 있네요. 경제 활동의 중요성 볼게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제공해요. 경제 활동을 하면. 그죠? 경제 활동을 해야지 이 재화랑 서비스 이런 게 충족이 될거 아니야. 경제활동을 해야지만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생산된 상품을 시장에서 교환해요. 그러면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돼요. 개념이 뭐야?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특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남는 물건이 생기겠지, 그지? 또 팔만한 물건이 되겠지. 왜 특화시켰으니까 기술자잖아요. 그 물건에 있어서만큼은. 그죠? 그러면 자기가 직검한 내가 먹을 쌀, 내가 먹을 고기, 내가 먹을 모하, 내가 먹을 것만 직접 다 구해버리면은 교환을 해, 안 해? 안 하지.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가 안 많아져요. 그죠? 근데 교환을 하면은요, 남아도 되니까 대빵 많이 만든다고. 어떻게 돼?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가 증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로 보면 그렇게 증대 안 됐을 때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물질적인 풍요를 별로 못 누렸어요. 왜? 생산과 소비가 안 많아. 딱 먹을 만치만, 그지? 먹을 만치만 하니까 이런 풍요까지는 안 가는 거야. 알겠죠? 특화랑 교환 보도록 하죠. 특화, 교환. 각 개인이나 지역이나 국가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나만 전문적으로 생산한. 전문적으로. 근데 전제가 돼야 될 거는 교환을 하겠지? 지 혼자 다 먹어? 내 쌀농 사진다고 쌀만 먹나? 쌀만 먹어? 김치 안 먹고, 그지? 고기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나물도 안 먹고, 그냥 쌀만 먹어? 그지? 그건 아니잖아요. 교환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그것만 하겠지. 그지? 교환이 전제가 안 되면 특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교환. 특화로 인해 발생한 잉여 생산물. 아, 이 아름다운 말 나오네. 잉여. 남는 생산물이에요. 특화하면 내가 쌀농 사줬는데 내가 먹을 쌀 말고 갖다 팔을 게 뭐예요? 남는 거지, 그지? 내쌀 농사 짓는데 내가 쌀사 먹나? 안사 먹죠? 그거 먹고 남는 건 갖다 팔죠? 그게 뭐예요?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래, 그지? 팔놈들을, 그지? 교환. 원하는 사람끼리 서로 바꾸는 경제 활동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경제활동 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 재화랑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게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에 이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생산. 생활에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되고요.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증대시켜. 내가 이런 쇠몽둥이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응? 한달 동안 갈아가지고 대빵 잘 되는 검을 만들었어. 검. 그지? 응? 이건 검을 만들어서 이 쇠몽둥이는 하나에 그지? 2만 원짜리인데 이 검이 되니까 이게 200만 원이 됐다 이거지. 그지? 200만 원이 됐다 이거지. 그것처럼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생산이다. 알았죠? 생산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하는 것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이다. 알겠죠? 생산이다. 상품을 제조, 만들거나 또는 운반. 운반하는 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나? 아니죠.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판매 활동도 뭐에 해당돼요? 서비스죠. 맞아요? 그죠? 얘네들도 뭐다? 생산이다. 자,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100마리를 서울까지 가지고 왔어. 그 가치가 증대돼야 안 돼? 되지. 맞잖아. 한국에 있는 물고기랑 저쪽 내륙 지방에 있는 물고기랑 같아? 돈이 들잖아,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또 거기 깔렸잖아. 그지? 그 가치가 증대가 된단 말이야. 그죠?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분배 볼게요.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 생산 활동에 임금, 지대, 이자가 있어요. 이거를 받는 거가 노동을 하고 우리는 뭘 받아요? 노동의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뭘 받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죠. 그죠? 내가 그 회사에 돈을 투자했어. 돈을 투자했어. 뭘 받아? 이자를 받죠. 그죠? 내가 그 회사에 땅을 빌려줬어. 뭘 받아? 지대를 받아요.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받은 거예요. 알았죠? 물론 오늘날은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지대에 속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세 가지만 생각해요, 경제에서는. 소비 볼게요. 분배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아까 이걸 받았잖아. 분배를 통해서 뭘 받았어? 이세 가지를 받았지? 임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지대를 받았잖아. 이거, 그, 분배를 통해서 얻은 소득이 이세 가지잖아. 이걸로 뭐 사는 거야, 다시?
이 위에서 생산한 거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소비예요. 알았지? 상품 구매에 재화를 소비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서비스를 소비한 거네. 맞죠? 공연 관람은. 아, 경제활동의 주체 볼게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주인공들을 주체라고 그러죠. 그죠? 주인공이에요. 객체가 아니야. 객체는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그지? 주체예요.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있고요. 외국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계, 소비활동의 주체예요. 소비활동. 가계는 소비활동을 많이 하죠. 최소 비용으로. 내가 만 원이 있어. 그저 최소의 비용으로. 만족을 많이 하려고 소비를 하죠. 맞아요? 그죠. 기업에 뭐를 제공해?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해요. 노동을 제공한다든가. 그죠? 돈을 제공한다든가. 땅을 제공한다든가. 그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야? 가게에서요. 거기에서, 대가를 받죠? 대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뭐를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그걸 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로 소비 활동을 하죠. 맞아요? 누가? 가게가. 맞아? 소득 중 일부는 다사 먹어? 아니야. 소득 중 일부는 뭐를 해? 저축을 해요. 또 세금도 납부해요. 내가 소득이 이렇게 있어. 이거 봐봐. 이게 소득이야. 소득. 소득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만큼은 뭐 하겠어? 소비를 하겠지. 그리고 이만큼은 뭐를 하겠어? 세금 내야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남는 건뭐 해? 저축을 해요, 저축. 알았죠? 근데 이 세금은 고려하지 말고 소득으로는 우리 뭐에 소비하고 남는 건 저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자고. 근데 정확하게는 소비도 하고 세금도 내고 저축도 내지, 맞아? 자,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예요. 최소 비용으로, 그죠? 최소 비용으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래요? 최대로 돈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래요. 이윤을 추구하고요. 우리 가게는 뭐를 하려고 그래요? 만족을 추구해요. 기업은 뭐를 추구해요? 이윤을 추구해요. 알겠지요?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받았죠? 아까 뭐를 제공받았어요? 노동이나 돈이나 토지를 제공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맞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이윤이 뭔지 보자. 기업의 뭐에서 총수입에서 그저 요런 가게한테 빌린 거를 빼 뭐라고? 이윤은 뭐라고? 총수입 빼기 임금 이자 지대 이걸 빼야지 이윤이 될거 아니냐? 맞죠? 남는 거예요. 순이익이에요. 알았죠? 순이익이에요. 정부 볼게요. 정부는 뭐도 하냐면 생산도 하고요, 소비도 해요. 가게는 소비만 하잖아요. 기업은 생산만 하는데 정부는 그두 가지를 다 해요. 돈은 어디서나 세금을 받잖아. 가게한테도 세금을 받고 기업한테도 세금을 받아요. 공공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도 만들어요. 공공재 볼게요. 공공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별표 쳐. 공공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 시설이에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너 국방에 대한 돈너 내?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면 외국 놈들도, 외국 놈 너무했나? 우리 군인들이 지켜주는 보호를 받아 안 받아? 그죠? 소비의 혜택을 누려져요. 그죠? 지불하지 않아도, 그지? 치안. 가만히 있어도 경찰이 지켜주니까, 그지? 나는 돈안 내서 나는 보호 안 받을래요? 이래도 보호가 돼안 돼. 된다고. 그런 게 뭐예요? 공공재예요, 사회 간접 자본 볼까요? 사회 간접 자본은 뭐예요? 공공재의 일부다. 공공재의 일부다. 사회 간접 자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그죠?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야, 아까 그 회사에서는 임금 지대 이자만 있으면 돼? 이세 가지만 있으면 돼? 노동하고 땅하고 돈만 있으면 물건이 만들어지나? 아니야. 도로도 있어야지. 철도도 있어야지. 항만도 있어야지. 그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응. 뭐 하냐? 책 똑바로 놓고 이거 봐. 똑바로 하지 마. 그만해. 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공공재랑 사회 간접 자본. 아까 그런 거 국방을 하느라고, 또 도로 놓느라고, 철도 놓느라고, 그지? 항구 만드느라고, 이런 거는 생산하는 거지. 생산 공급하는 거지. 맞아? 누가? 정부에서 이런 거 공공재를 만들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생산이냐 소비냐 이런 단어만 쓰니까 생산한다고 보면 되겠네.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네요.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공공사업. 공공사업을 해요. 정부에서는. 막 공원을 만들어. 공원 같은 걸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물건 사와야 돼. 화분 100개 사와야 돼. 그지? 예를 들면. 이거 사야 돼. 이거 재화를 소비해. 소비 안 해. 소비하지. 그지? 소비를 해. 가게처럼 소비를 해. 그지? 맞죠? 서비스도 소비를 해. 그죠? 공공사업하느라고 소비를 해요. 아, 생산. 생산은 기업은 생산을 하는데, 정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구나. 가게는 뭐를 한다고? 소비를 하고, 기업은 생산을 하고, 정부는 뭐라고?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죠? 쉽죠? 외국 무역 활동의 주체예요. 세계화가 됐어요. 정보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은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국가 간의 재화 거래는 물론 서비스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건만 오고 가고 그래? 아니야. 서비스도 오고 가고 그래. 그지? 맞아요? 우리 막 구글 서비스, 이따 플레이 뭐예요? 이게 다 미국 거잖아, 이거. 이거, 어이씨, 이게 자성을 떼어가지고 전기가 통해가지고. 그런가? 미국 거, 뭐, 미국 거, 그지? 다 미국 거요. 그지? 서비스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금융 거래, 돈 많이, 그지? 외국 보험회사, 외국 은행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금융거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서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건 우리 금융이라고 한다. 자, 경제활동의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을 봤어요. 여기는 뭐를 한다고? 무역활동,
무역의 주체예요. 알았죠? 무역을 해요. 무역은 뭐야? 거래를 하는 건데, 다른 나라랑 거래하는 걸 우리 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원의 희소성, 선택에 따른 경제 문제, 우리 언제 배웠어요? 6학년 때 배웠다. 응? 배웠다. 6학년 사회 시간에 배웠다. 자, 보도록 하자. 자원의 희소성 볼게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요. 이를 충족시켜줄 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우리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양의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니에요. 알았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어? 뭐, 얘는 예를 들면 다이아 100개면 만족을 해. 다이아몬드 100개. 근데 얘는 만족이 안 돼. 100억 개를 줬는데도 천억 개 갖고 싶고 막 그래. 그저 뭐예요? 상대적인 개념이야. 알았어? 시대나 장소에 따라도 달라져요. 선택에 따른 경제 문제 볼게요.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 자원이 희소성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해요.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냐, 어떻게 생산하냐, 누구에게 분배할까,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예요. 기본적인 경제 문제. 자,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은 뭐야? 자원의 희소성이다. 우리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경제, 역시, 너네 집에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경제 활동을 할까? 네가 과연? 없는 게 없는데? 이런 걸 하겠어? 집에 다 있는데 뭐. 그지? 다 있어. 나가서 살 일이 없어. 천만 년 동안 집 밖에 안 나가도 돼. 경제 활동 안 하죠. 아니잖아, 그지? 맞지? 매우 드물고 적은 게 희소예요, 희소.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